비판하면서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검 출범 요구에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의 금고지기격인 회계와 자금 담당 임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불법 로비는 전혀 없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 5억 원 뇌물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코스피가 반년 만에 3000선이 무너졌습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 불황과 중국 헝다그룹 사태 등 해외발 복합 위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모금된 돈을 고깃집과 마사지숍에서 사용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됐습니다. 국감장에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사업 무차별 확장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지적에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국내에서 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낮에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 두 대에 나눠 타고 운전을 한 세 명이 옆자리 손님의 신고와 추적으로 15분 만에 검거됐습니다.